붕어야 어디 갔냐? 붕어 잉어야 어디 갔냐? 모습을 보여봐라. 어디니 어디냐? 안 나오려나 보다. 안 보이네. 아까 두 번 왔다 갔다 하더니만 더워서 그랬나? 뭐 이상한 소리 했나? 붕어가 그냥 응? 일어섰어요. 근데 일어서는데 두 번이나 그랬어요. 여기서 한 번, 그러고, 저쪽에서 한 번, 그러고, 그러면 어디 갔는지 안 보여. 붕어야, 한번더 올라와 봐라. 그랬더니만, 안 보여. 붕어가 올라오기 싫은가 봐. 저기 붕어 있다. 거품은 엄청 일으키고 있어요. 까마우지 또 엄청 내려갔다. 까마우지. 그 물이 좀 깊어서 30cm 이상 되니까 잉어가 일으키려고 하는 거 합니다. 그 수심 45cm 정도 돼야지 30 이상 근데 겨우 누워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. 수심이 낮으면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데 저쪽에 하나 숨어 있네요. 그는 쟤보다 엄청 컸어요. 한 3배 정도 되는 게. 군도 이래서 쓰려고 왔어요. 쫙 일어서면서 진흙으로 그냥 푸삭푸삭 한 두세 번. 그리고는 풍덩. 한 28cm 정도, 30cm는 못 미치는 그 정도 크기일 것 같아요. 아, 저기 봐요. 저기 저쪽에서 또 푸둑푸둑 일어났네요. 다시 가볼까요? 한번 일어났는데 또 한번 그려보고 싶은데 이게 어떻게 안 되나? 거품이 막 일어나죠. 네, 거품이 있으면 큰 물고기가 장난질을 하고 있어요. 가운데 가는 가 쪽에서 일어나는 게 모르겠습니다. 가야겠다. 어우, 저쪽에 또 있어. 지금 가려고 하면 있어. 저기 있다. 막 일어난다. 좀 작으네요. 좀 작은 애네. 더 큰 애가 있었는데. 여기서 한 번, 저기서 한 번. 그러면 저 위에서 또 한 번? 그러지 않을까요?
대부분 3번 하고는 그만두네. 한 번, 두 번, 세 번, 그리고 안 해요. 왜 그런지 몰라도 그렇군요. 간격이 있나? 쟤는 같은 사이즈에 숨어 있어요. 같은 사이즈에, 같은 위치에. 한 바퀴 돌더니만 똑같은 위치에 있네요. 참 희한해. 보이네. 오늘 이 친구밖에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. 놓쳤어요. 내가 너무 고파. 카페 안 보여가지고. 아니, 나도 떡볶이랑 오뎅이랑 먹을 수 있는데. 네, 어쨌든 사는 환경이 그렇더라도 살기 위해서 열심히 살고 있어요. 어우, 옆에 또 왔네. 한 마리가 더. 친구야, 친구야, 어떻게 왔니? 그러고 있어요. 와, 두 마리가 됐네요.
어떤 데서 왔겠지?